와, 진짜 맛있겠다. 저게 저렇게 변한다고요? 아니, 세상에. 와, 형님 이거 이름 오나의 완자님. 와, 아이돌 완자님. 완자님. 아이돌 완자님. 야, 얘들 만화도 있었는데 오나의 완자님. 자, 얘는 인서트. 오, 예서트, 예서트. 아, 고갈됐는데 어쨌든. 고갈돼? 아니 아니야, 그냥 똑같으면 돼. 어, 그냥 들고만 있어도 돼. 너가 레퍼토리가 있구나. 아, 쟤도 웃긴다. 우리 거는 진짜 이번에는 많이 봐서. 내가 주문을 넣어줄게. 너가 여태까지 귀엽고 깜찍한 느낌으로 했잖아. 이번엔 산뜻한 느낌으로 가봐. 산뜻한 느낌? 네. 약간 그 동그랑땡이 약간 늦게 할 수 있다라는 편견을 깨주세요. 굉장히 상쾌하답니다. 산뜻한 느낌. 그렇지. 딩동댕. 오케이. 그건 뭐야? 상큼. 아, 파프리카. 아. 다 같이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자기 인스타에 올리려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자, 땡큐. 오나의 완자님 하나 드시지요. 라차 라차 라차. 스리라차 한번 찍어 먹어볼까? 맛있어. 스리라차 진짜 잘 어울리는데? 프리라차랑 잘 맞는다. 그치? 왜 맛이 다르지? 이게 매운고추 많이 넣어도 맛있어요. 동그랑땡이 사실 전이잖아 전. 네. 그래서 기름에 부치고 이러면 사실 느끼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거 왜 느끼하지가 않고 오히려 야채 많이 들어 넣는가? 맞아. 또 양파 식감이 살아있는 게 좀 신기해요. 아, 역시. 끝내면 돼. 채소 맛있다, 채소. 느끼하지가 않아. 채소가 많이 들어. 아, 그러니까 형. 사실 후지를 써서 그런지 느끼함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뒷다리살. 되게 담백해. 그 중간에 청양고추 하나씩 씹히는 게 너무 좋아. 아, 이거 고추 들어갔어요? 응. 아, 진짜 맛있다. 한 번만 안 먹으면 오, 이거 진짜 맛있고. 이 맛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제발. 와. 만두 못 삐지면 이렇게 동그랑땡 하면 돼. 너무 맛있는데?